아들아 힘내. 요러네요. 미션이죠. 6개월 됐지. 안전하게 돌아오면 좋겠어. 네, 모두의 언제 당신의 아들이 군입대했습니까?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ARMY, Army, 군대, 육군이라는 뜻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것도 발음 한번 해볼까요? 아미보다는 R가 살아있죠. R, 네. Right? 저번에도 강조드렸지만 R 발음할 때 입 모양 좀 모으시고 혀를 많이 당겨주세요. Army, Army, right? Yeah. So join 누구라고 하면 어디에 합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대로 바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군입대하다를 여태껏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네. 많은 분들은 go to나 enter나 이런 걸 쓰실 텐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 내 조카가 방금 군입대했어. 이거 혹시 가능? Yes, how about this? Andy라는 친구가 있나봐요. Andy. Andy가 군입대를 했어. 근데 6개월 전에 했어. So, no, that's okay. So, Andy joined the army 6 months ago. 진짜 우리 예전에 했었는데. 네. Okay. So 중요한 거는 join the army를 굳이 잘라내지 말자. 예예. Yeah, yeah. Time. 그렇죠. There we go. S 네. 해서 썼습니다. So it's been 6 months. 맞는지 보겠습니다. There you go. 와, 뭐뭐 한 지가 얼만큼이 됐다. 어떤 기간이 됐다. 오케이. 그 사건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얼만큼 지난 상태다. 이건데 그거 don't worry about it. Three hours. 아하. 오랜 시간은 뭐라고 하죠? A long time.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세 시간이 됐어. It's been 3 hours. It's been 3 hours,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피터가 화장실 갔다가 계속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네. 오랜 시간이 지났어. 어떡할까요? 이거 영화나 이런 데서 들어봤어요? 예. Right? Now you know. 이게 왜 It's been a long time인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Yeah. Like it's been a long time. 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가사로. 노래는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기는 넣으면 그만큼 지났다는 느낌.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6개월이 지난 상태다. Have PP는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겁니다. When did your son join the army? It's been 6 months. 맞아요. 제가 지금 I must go.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 가야만 돼. 그렇죠. Must는 물론. Right. 뭔가 정황상 판단이 딱 됐을 때 아, 너 그러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상훈 씨가 저한테 나 3일 굶었다고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제가 그 느낌을 듣고 배고플 거라는 걸 느낌 제가 알잖아요. Yeah. 그래서 you must be starving. Starving. Yes.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정황상 될게요. 분명히 뭐뭐 할 것이다. 뭐 그러겠네. 이런 표. 그렇죠. 너 정말 그를 사랑하나 보구나. 뭐랄까요? 지루한 거 뭐라고요? Boring. 그거는 지루하게 만드는 걸 boring이라고 하고 내가 지루함을 겪고 있어요. Bored. Bored.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녀는 정말 지루하겠다. 형용사. 아, 그렇죠? 얘는 동사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동사니까 되는 거고. 아, 얘는 동사 아니네. 아, 그렇죠? 얘는 동사니까 되는 거고. 되는 거고. 얘도 역시 동사니까. 얘는 동사니까. Safety라고 하잖아요. 네. Safety는 안전이란 명사인데 아, 명사. 걔를 넣어버리면 그가 돌아오길 바래 안전. 갑자기 혼자 이렇게 남아버린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죠? 네. 하는 말 좀 이제 보통 듣게 네. 되죠. LY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No, yeah, mostly, not always. 네. 근데 many times 보통 그렇게 많이 쓰게 되죠. 오케이? 동사를 막 꾸며주면서. 외워야 되겠네. Come back 하는데 어떻게? Safely come back 하는 거예요. 그죠? Study 하는데 어떻게? Hard, 열심히 하는 거죠. 오케이? 동사를 좀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나는 덩어리 부사가 있어요. 오. 얘는 굉장히 조금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죠. Safe and sound. Frame patterns 중에 또 하나예요. 뼈대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I hope. 자, 네가 곧 돌아오길 바란다. 어떻게 할까? 난 네가 곧 돌아오면 좋겠어. 모든 게 다 괜찮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Hope. 바라.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 보면은 이 말이 전려. You must really miss him. I do. I hope he comes back safely. 주세요. When did your son join the army? It's been 6 months. You must really miss him. I do. I hope he comes back safely.